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원스쿨 한국어입니다. 45일 완성 토픽 2 3급 필수 문법. 오늘은 프랑스에 가기 위해 요즘 프랑스어도 배우고 있어요. 입니다. 그럼 먼저 두 사람의 대화를 같이 읽어볼까요? 마크 씨, 여행 모임에 가입을 했죠? 네, 이번 여름휴가에 프랑스에 가기로 했어요. 와, 멋지네요. 너무 부러워요. 프랑스에 가기 위해 요즘 프랑스어도 배우고 있어요. 프랑스에 가기 위해 요즘 프랑스어도 배우고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프랑스에 가기 위해 요즘 프랑스어도 배우고 있어요. 동사 기 위해 같이 공부해 볼까요? 이 문법은 어떤 행동에 목적이나 의도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데요. 천천히 같이 살펴볼까요? 크리스마스에 여러분들이 선물을 샀어요. 선물을 사는 행동을 했어요. 선물을 왜 샀어요? 목적이 뭐예요? 맞아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는 게 목적이에요. 이 행동의 목적을 나타낼 때 이 동사 주다의 기 위해를 연결해서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기 위해 선물을 샀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전에 공부했던 으려고 하고 같은 의미를 가진 문법이에요. 그래서 으려고도 목적을 나타내고 주기 위해도 목적을 나타내요. 그럼 아래에 있는 문장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운동을 해요. 제가 요즘 운동을 해요. 그 목적이 뭐예요? 살을 빼다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살을 빼기 위해 운동을 해요. 입니다. 살을 빼려고 운동해요. 의미 같아요. 미국으로 가기로 했어요. 왜요? 목적이 뭐예요? 아이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게 목적이에요. 아이에게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 미국으로 가기로 했어요. 입니다. 이렇게 목적을 나타낼 때는 동사 다음에 으려고를 사용해도 되고 동사 다음에 기 위해를 사용해도 되는데요. 보통 기 위해가 조금 더 어려운 목적 또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용하는 목적을 사용할 때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하고 이야기할 때는 으려고를 편하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아, 이 목적이 조금 큰 목적이에요. 어려워요. 그렇게 강조하고 싶을 때는 기 위해를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그럼 문장으로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여행을 가기 위해 돈을 모으고 있어요. 제가 지금 돈을 모으고 있는데요. 그 목적이 뭐예요? 여행을 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행을 가기 위해 돈을 모으고 있어요. 여행을 갈 때 우리 돈이 조금 많이 필요하잖아요. 큰 목적이 조금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기 위해로 표현을 했어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장학금을 받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요.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 목적은 뭐예요? 아, 제가 학교에서 주는 돈, 장학금을 받고 싶어요. 장학금을 받는 게 목적이에요. 조금 어렵죠? 이때 우리 기 위해 연결해서 장학금을 받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요. 말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문장이에요. 직접 케이크를 만들기 위해 레시피를 보고 공부했어요. 레시피를 보고 공부하고 있어요. 공부를 했어요. 왜요? 목적이 뭐예요? 직접 케이크를 만드는 게 제 목적이에요. 그래서 동사 다음에 기 위해. 직접 케이크를 만들기 위해 레시피를 보고 공부했어요. 이렇게 목적을 나타내는 기 위에 앞에 있는 동사에 받침이 없을 때 또는 받침이 있을 때, 받침이 리을일 때
모두 기 위해서 같습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목적을 나타내는 기 위에는요, 명사하고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데, 명사가 그 목적이 될 때는 기 위해가 아니라 을 또는 를 위해로 사용해요. 프랑스 여행을 위해 요즘 프랑스어도 배우고 있어요 입니다. 여행, 명사죠. 명사고 받침이 있어요. 그래서 여행을 위해. 여행이 어때요? 프랑스어를 배우는 아주 중요한 목적이 돼요. 아래에 있는 문장을 볼게요. 저 지금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목적이 뭐예요? 네, 토픽 2 6급이 목적이에요. 이때 6급은 명사예요. 그래서 6급을 위해 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빵을 끊었어요. 끊었어요는 이제 빵을 먹지 않아요 라는 의미죠. 저 지금 빵을 끊었어요. 왜요?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요. 명사 다이어트가 빵을 끊는 목적이에요. 이때 다이어트는 받침이 없는 명사예요. 그래서 조사를 다이어트를 위해 이렇게 되죠. 다이어트를 위해 빵을 끊었어요. 마지막입니다. 아이를 위해 더 넓은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해요. 아, 이사를 가려고 해요. 왜요? 아이들이 있어요. 더큰 집, 넓은 집이 좋겠죠. 그래서 이사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아이예요. 아이 받침이 없어서 아이를 위해 더 넓은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해요입니다. 괜찮을까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술, 담배 끊었어요. 가장 큰 목적이 뭘까요? 건강이죠. 네, 그래서 건강을 위해 담배를 끊었어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럼 퀴즈를 같이 풀어볼까요? 다음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비슷한 것을 고르십시오. 돈을 많이 벌기 위해 밤에 대리운전도 해요. 1번 벌려고, 2번 벌려면, 3번 벌어서, 4번 벌다가. 정답은 1번 벌려고입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 밤에 대리운전도 해요. 대리운전이에요. 대리운전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운전을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보통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대리운전을 해요. 아침에는 회사에 가고 저녁에는 대리운전. 그 목적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벌기 위해 목적을 나타내는 문법. 을 찾아야겠죠? 답은 1번입니다. 벌려고. 2번은 가정이에요. 그쵸? 그래서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많이 벌려면 뭐 대리운전을 해야 돼요. 이런 표현이 와야 돼요. 3번은 벌어서. 벌어서는 이유가 되겠죠?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이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고, 4번은 벌다가입니다. 벌다가는 어떤 일이 시작되다가 중간에 중단, 스톱된 거예요. 아, 제가 원래 돈을 많이 벌다가 사고가 나서 요즘은 돈을 많이 못 벌어요. 이렇게 중단될 때 사용하는 문법이 다가입니다. 기 위에는 목적이기 때문에 목적을 나타내는 으려고, 벌려고가 답이 돼야 돼요. 괜찮아요? 그럼 여러분, 천천히 다시 공부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